헤롯이 매우 성을 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박사들에게 속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들이 약속을 했나 봐요. 왕으로 나신 아기를 발견하면 알려주겠습니다. 약속을 지킬 줄 알았는데 약속을 불이행하니까 심히 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속의 불이행, 거짓말은 헤롯이 먼저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었죠. 경배할 마음은 없었고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자인 줄 알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요,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 나의 반응이 거의 하나님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고 내가 감각하는 게 중요한 세상. 근데 주님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세요. 헤롯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자기 검토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먼저 성을 쫙 내려고 할때또 성내는 중이라도 주님이 알려주세요. 사실은 네가 먼저 잘못한 거 아니니? 이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서 우리가 화를 내고 으름장을 놓고 누구를 훈계하고 이럴 때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 육신에 쌓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행을 많이 한 자도 단지 첫 발걸음을 떼었을 뿐이라고 신앙고백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죠. 우리가 만약에 헤롯처럼 반응한다면 우리는 거듭난 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화가 얼마나 났는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범위를 넓게 잡죠. 베들레헴으로만 하지 않고 그 지경까지. 이게 사람의 사악함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헤롯은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일단 화부터 냅니다. 그 분노가 정당한가 돌아보지도 않고 일단 내가 속은 게 중요해요. 내가 속인 건 별로 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70세나 되었는데 이제 헤롯 대왕은 70세가량 되었을 거거든요. 나이 많아 이제 갈 때가 되었는데도요.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는데도 이 노욕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 노욕! 노욕! 제가 매일 성경 묵상, 에스라 성경 이런 대학원 윤중하 장로님, 총무님에 대한 글을 보고 있어요. 노욕, 노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달라. 그게 그분의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요, 나이 많아진다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10년 전, 20년 전보다 훨씬 더 욕심이 줄어들었나요? 어떤 면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천만의 말씀, 다른 욕심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거예요. 노역!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역사에 스쳐간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나이 들었어도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사극도 보세요. 자기의 새치어로 자기의 모략으로 왕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욕심이 노구의 몸을 주관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뭘더 해먹겠다고 그 얘기들을 다 죽입니까? 죄인의 특징이 이런 거야. 자기에게 이말 진노를 쌓는 겁니다. 자기는 안 돌아보고 남 탓만 한 죄! 무고한 사람을 죽인 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죄, 공공이라는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한 죄, 아기 예수님을 또한 그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을 그 곤란한 중에 먼 길을 떠나게 하여서 일찍부터 힘겹게 한 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의 죄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헤롯은 누구 같아요? 바로 같아요. 히브리 남자애들 다 죽여! 우리는 이런 자연인의 죄인의 사악함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견 저는 거듭난 사람인데요. 이렇게 핑계할 거 아니에요. 솔로몬도 힘이 세지고 나라를 든든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힘이 세지니까 바로 같은 모습 보이잖아요. 다 자기의 신민을,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다루듯 하잖아요. 조세 거두고 무겁게 노동을 시키고 666달러한테 거두고요. 제가 또 하나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마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보니까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하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의 포로들을 남하로 데려가고 자기 뜻대로 칼로 죽이고 유배를 보낸 사건,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과 가족들의 통곡은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 바로 그것의 성취인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 슬프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슬프고 억울하여 슬프고 주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속히 심판해 주옵소서. 이 눈물과 간구가 섞인 소리들이, 외침들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어린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슬피 우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통곡 소리가 마치 라엘이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과 같다.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한 여인의 울음소리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는 호세아 11장 1절 말씀도 인용이 되었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마태는 여러분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마태가 의도하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처음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인용하고요. 수시로 구약성경을 인용하고 미가도 인용하고 시편도 인용하고 하면서 구약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이분이야. 너희들이 자주 읽고 접하는 구약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분,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분, 구약성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 메시아 이분이야. 슬픔까지도 성취하신 분, 바로 이분이야. 독자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귀히 여겨야 돼요. 접촉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전파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공감복음서가 있잖아요. 마가는 또 마가 나름대로,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각각 독특한 스탠스, 자기의 세계관으로, 자기의 시각으로 읽는 자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요한대로 자기의 복음서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이죠. 마가는 베드로와 바울을 수행했죠. 누가는 의원이죠. 요한은 마태와 함께 사도이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죠. 각각의 형편이 달라요. 출생도 다르고 경험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그러므로 마태는 나도 요한처럼 사랑 좀 받아봤으면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난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은사 받은 대로 그대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응원 안 하고 나도 사도였으면 좋았는데 난 사도도 아닌데 이런 거 해도 되나? 아니요. 그거 불평할 시간 없어요.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함께하고 바울과 함께하며 듣고 본 바를 기록하고 나누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코리텐 부음에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를 읽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팍 발발하자 가슴 아픈 일들이 터져 나와요. 만약 이랬다면, 그랬었다면 코리가 아쉬워하자 그의 언니가 베시가 얘기합니다. 코리야, 하나님의 시간에 만약이란 건 없어. 하나님은 항상 최선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마태의 접근법을 앞으로 계속 보시면서 마태를 마태답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글을 감화하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너무 노출돼 있어서 나도 이랬다면, 나도 저랬다면 저런 집에 살고 저런 차를 한번 타보고 저런 배우자와 살고 저런 애들을 키워보고 저런 직장을 가지고 저런 여행을 가봤으면 계속 비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소셜미디어 볼 때마다 기도하고 보셔. 주님,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보셔요. 볼것 같으면. 안 봐도 괜찮고요. 사는데 큰 어려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이걸 자꾸 갉아먹게 만들어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요모양 요꼴이 된 것은요, 무슨 각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교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이들을 죽게 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변증입니다. 마치 이것은 왜 이렇게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사람들을 슬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런 변증이에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요, 이 시대의 아들과 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저항할 수 없이 계몽주의의 아들과 딸이에요. 우리는 자기 본위를 생각하는 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주님은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 흘린 눈물 반드시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헤롯과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 아이들이 순교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허물과제로 죽어요. 허물과제로 죽는다고요. 다 심판을 받을 존재예요. 주님을 위해 아주 아기 때에 명분 있는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높여요. 신자의 자녀는 뭔가를 분별하기 전에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요. 어쩌면 이 아이들은 헤롯 시대에 또 예수님이 사셨을 때에 그 격변을 겪지 않고 고생을 겪지 않고 주님 나라에 오히려 갔다고도 할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죽였다고 보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신정론을 위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악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왜 지진이 나게 하고, 왜 해일이 나게 하고, 왜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요? 이런 태도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은 없지만, 주님이 어떤 때에는 악인의 손을 허용해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세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전쟁은 악한 사람들이 일으켰지. 하나님은 이 일을 허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여전히 이루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해로서 딱 요것까지만 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왜 이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 정도까지 해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주님은 악의를 죽이지 않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마지막 날 심판하십니다. 악의 몸으로 피난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녀를 잃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이 일을 계획한 모든 악한 자들, 그 배후에 사주한 악한 권세들 다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 잠깐 눈물 흘리지만 주님의 신원하심과 위로하심을 믿고 이 순례의 길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어떻게 쉽게 다시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슬픔 위로하실 주님을 믿고 오늘 나를 살려주심을 믿고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최선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악인을 심판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